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기술, VR은 어떤 기술일까요? VR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뭔가 여기 지금 현실 세계를 차단하는 이 고글 같은 HMD라고 말하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실제로 우리가 HMD를 써보면은요,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났다 그러면 내가 불 난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막 자기도 도망을 가고 싶고, 만약에 어디 100층짜리 건물에 유리 위에 서 있다 그러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이 생명이거든요. 가상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의 뭐 공룡의 세계, 화재 현장 이런 데로 순간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영화가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의 실감형 콘텐츠 기술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신망이 이제 아주 빠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빠른 통신망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최신 IT 기술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R 기술은 이미 즐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주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보이시죠? 네. 어느 쪽을 갈지 이제 정하는 거예요. 누르시면 돼요. 치매 예방과 경도 인지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곳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뭐 문제를 이제 손으로 풀거나 정말 이제 고스톱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제 이런 단순한 것을 활용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 VR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가상현실을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관공서 이용을 잘 하시던 분들이 그걸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체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좀 써볼 수 있고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장점이고요. VR을 통해 밖에서 할 수 없는 일상생활 기능 훈련을 안전하게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인 강아지와 함께 방금 전에 다녀온 곳은 어디일까요?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각 지원이 되니까 굳이 글씨를 보지 않더라도 말소리를 듣고서는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미가 일단은 있고 신기하잖아요. 어르신들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재밌어하시거든요. 어지러우면서도 처음에는 그게 좀 조금 적용 같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훈련을 통해 치매 초기 단계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VR을 저희가 활용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각 네트워크, 머리 안에 시각 네트워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들을 이제 관찰을 했거든요.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치매라든지 치매 중에서도 초기 단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행 기능 그리고 이제 뭐 언어 기능이나 그리고 이제 시공간 기능 같이 다양한 인지 기능들이 좀 향상이 있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VR 치료는 교통사고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돕기 위해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후 교통사고 상황이 재현됩니다. 우선 편한 자세로 호흡을 안정시켜봅니다. 우선 준비 과정들이 있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합니다. 사고 당일 주인이 시작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시간, 장소, 상황 모두 제각각이기에 트라우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치료도 다 달라야 하는 거죠.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심리치료 과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상상,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의 도움과 그다음에 자신의 상상에 의해서 이제 그런 노출 치료를 이제 강행하는데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억에서 만들어낸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노출을 하게 해보자. 그러면 이 노출 치료가 상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노출 치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에서 교통사고 상황을 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VR을 통해 내가 겪은 사고 현장을 맞춤으로 재현해 가상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VR이 치유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이용되기 위한 준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멀미를 계량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눈으로 이제 혈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멀미를 센 것과 낮은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때 뇌파는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멈췄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그 멀미 증상이 유지가 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VR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손꼽히는 사이버 멀미, 이를 기량화했다는 건 개인 맞춤형 VR 프로그램 제작도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VR 기술과 콘텐츠가 성장하면서 올 7월에는 파리에서 전시회도 개최됐습니다. 이런 신시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좀 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 실감형 콘텐츠라는 것 자체는 현실의 어떤 IP나 문화 자원들을 기반으로 가상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결합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현실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가 된 것이죠.